너무 맛있어 보이네. 김포 사우동에 있는 조수 떡볶이에 방문했습니다. 입구에 붙어 신메뉴 떡도그와 짜파 떡볶이 포스터가 딱. 매장 모습도 담아봤습니다. 벽에도 다양한 메뉴가 붙어 있네요. 잠깐 있는 동안에도 분주하게 배달 주문 준비죠. 직접 오셔서 드시는 분보다 배달 주문이 많은 곳이었어요. 저는 짜파 떡볶이와 떡도그 순대로 포장해 왔습니다. 조수 떡볶이 포장해 왔습니다. 짜파 떡볶이랑 순대랑 그리고 떡도그 두 개. 떡도그 포장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시네요. 이쪽을 뜯어야 되나? 짜파 떡볶이는 떡볶이 안에 짜장 소스와 튀긴 계란이 들어가 있어요. 조수 떡볶이가 배달이 되는데 요기요나 배민에서 배달이 되더라고요. 근데 배민은 월요일에 주문하면 3,000원, 요기요는 토요일에 주문하면 2,000원 할인이라니. 요기요나 배민에서 배달하실 때는 이벤트 참고하시고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짜파 떡볶이는 반숙으로 튀겨진 계란이 올라가기 때문에 노른자와 충분히 잘 섞이도록 이렇게 비벼줘야 돼요. 그래야 매운맛이 중화되고 맛이 풍성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운맛, 짠맛, 단맛, 고소한 맛을 맛이 조화롭게 섞인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비벼볼게요. 반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게 튀긴 계란 후라이. 그리고 짜장 소스가 들어가 있고요. 골고루 섞어 볼게요. 충분히 섞어야 풍성한 맛이 난다고 하니까 충분히 섞어 줄게요. 자, 이제 골고루 다 섞인 것 같아요. 맛있어 보이네. 짜파 떡볶이 맛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맛있네요. 짜파 떡볶이가. 우리 쌀떡이 들어가서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그 단맛, 짠맛, 고소한 맛. 이게 한 잔 어울려서 되게 감칠맛이 나요. 그러니까 풍성한 맛이 나요. 조수 떡볶이 보면은 컵밥이 있는데 컵밥에 이렇게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도 밥에 이거 다 먹은 다음에 밥 비벼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짜파 떡볶이랑 같이 신제품으로 나온 떡도그예요. 떡도그. 떡도그는 두 가지 맛이 있는데 하나는 크런치가 위에 뿌려져 있어서 이제 튀겨서 나온 건데 위에 치즈가 뿌려져 있어요. 크런치로 뿌려서 튀겨서 그런지 굉장히 식감이 바삭바삭하고 치즈향이 솔솔 나가지고 요거는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색깔이 정말 빨개서 되게 매콤해 보이는 떡도그예요. 떡도그가 두 가지 종류로 판매하고 있어서 제가 골고루 하나씩 준비해서 왔는데 속에 크런치를 발라서 튀겨서 훈제 소스를 발라서 준 것 같아요. 살짝 매콤하면서 이거는 어른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